매주 월요일 전략 이야기로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할게요.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증시 본부장님의 말씀대로 지속적인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 달간 미 증시의 조정폭이 제법 큰데요.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대세 하락장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현재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자, 예상했던 조정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계속 대세 상승장 아래에서의 단기 조정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러셀 2000 대부분에 다 2%에서 3%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락이 나타나는 가운데서 이런 차트도 나오면서 다들 걱정스러워하죠. 보시면 FANG이나 대표적인 대형 기술주가 이렇게 크게 쌍봉을 만들고 이제 급락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까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려가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위기 및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대세 상승장 아래에서의 조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의 시작을 만약에 S&P 500을 지난 20년 동안 2003년부터 2022년 말까지 꾸준히 그냥 들고 있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한번 보시면은요. 만불을 투자를 하셨다면은 2023년 지금 잘못됐는데 2023년 말에 얼마가 되냐면 64,844달러가 됩니다. 그러면 연간 복리의 수익률은 9.8%나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긴 20년 동안에 10일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때에 들고 있지 않았다면 어떤 수익률로 변하냐면 뭐 5.6%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64,844달러가 아니라 29,708달러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20일을 놓쳤다면 17,000, 그리고 60일을 놓쳤다면 오히려 4,200달러로서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이런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상승을 하는 주기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변동성 아래에서 계속적으로 좀 빠질 때 오히려 투자를 더 늘리는 전략이 적절한 것이 미국 증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2003년 1월에 만불로 투자를 시작을 했다면은 S&P 500 투자 기준으로 2023년 12월에는 64,800달러를 넘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 주시면서 지금은 대세 상승장 속의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다라고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투자 비중 확대 의견을 여전히 좀 제시를 해 주시는 건데 그럼 여전히 글로벌 투자 포트 비중에도 좀 변화가 없나요? 이 상대적인 국가별 매력도 어떻게 확인되고 있습니까? 네. 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주식이 채권보다 낫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국채금리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채권의 매력도가 있지 않냐 얘기를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주식에 대한 비중을 80% 가져가고요. 채권에 대한 비중을 20% 가져가는 전략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별로의 매력도로 보시면은 여전히 저희는 많은 분들께서 달러의 강세 시대가 다시 돌입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달러가 아마도 내년 연말까지 하향 안정화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으면서 신흥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여전히 높게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미국 쪽에서는 나스닥 위주의 투자 초점을 맞추고요. 신흥국에 있어서는 한국과 대만, 그리고 베트남에 투자 초점을 맞춥니다. 저희가 들여다보는 상대적인 매력도를 봤었을 때 지금 선진국으로 놓고 보면 여전히 나스닥 100과 나스닥이 가장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다라고 나타나고 있고요. 선진국의 9% 정도의 매력도가 있다면 신흥국은 훨씬 더 높게 나오는데요. 13.3%가 나오고 있고, 여기 보시듯이 코스피와 베트남 BN 지수, 대만 가권 지수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가장 높게 나오고, 중국도 심천 지수가 매력이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가별 상대적 매력도 점검해 봤고요. 또 최근 시장의 조정은 인플레이션의 재상승 가능성, 이에 따른 20년물 국채금리의 급등이 야기를 했잖아요. 본부장님께서는 이 인플레이션 재상승 가능성, 이에 따른 국채 가격 하락, 또 금리 급등 현상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세 하락장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채권의 금리가 지금 벌써 4.25인데 4.3%까지도 올라갔었죠. 이게 한 5%까지 가는 게 아니냐, 6%까지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미국 10년 국채 금리를 한번 보시면은 과거에 2022년 9월, 10월 달에 고점
근처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때와 비교했었을 때 지금 인플레이션이 많이 낮아져 있죠.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그 인플레이션 숫자를 봤었을 때 저희는 앞으로 하향 안정화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가가 많이 올라가서 걱정들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CPI를 지금 주거비를 제외하고 들여다보시면 어떤 숫자가 나오냐면 이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빨간색 선을 보시면은 이 초록색이 2%입니다. 그 밑으로 지금 주거비를 제외하고 나면 벌써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2% 밑으로 떨어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거비를 더했을 때가 지금 3%, 4%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거비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들 이게 굉장히 스티키하다 그래서 잘 안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거의 역사상 차트에 한번 비교를 보시면은 이 새 세입자 임대료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 파란색 선입니다. 지금 급락을 했죠, 이미. 그래서 쫓아오고 떨어질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이외에 지금 보시면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마이너스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쫓아갈 것이다 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1년 동안에 인플레이션은 아마도 3% 미만으로 하향 안정화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도 한 2.5%까지는 충분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대세상승장 아래에서의 조정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저희가 틀려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더 올라간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향후 1년 안에 인플레이션이 2.5에서 3%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또 너무 부담스러운 게 주택시장 모기지 금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주택시장의 금리가 너무 높아서 경기 침체 유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생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본부장님은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 향후 1, 2년 동안은 걱정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주택가격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금리가 급등을 해서 30년 모기지 금리가 지금 7.1%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한다. 그러면 경기 침체랑 연결이 됩니다. 과거 2007년, 2008년도에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렇게 보기에는 저희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주택 가격은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어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만큼 여기 보시면은 지금 주택 재고가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수요는 유효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급락하는 현상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가계 펀디멘탈이 만약에 많이 무너진다면 큰 위기가 터지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저축률의 추세가 이렇게 다시 반등을 작년 3분기 이후에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축률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계 펀디멘탈이 튼튼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더해서 보여주는 숫자가 이겁니다. 보시면은 지금 웨이지,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초록색 선인데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지금 유지가 되기 시작했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 그만큼 가계 펀디멘탈이 튼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지만 저희의 판단에는 미국의 소비자들, 미국의 개인들의 펀디멘탈은 튼튼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부채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계 부채 비율이 약 한 74% 정도 GDP 대비해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계속해서 소비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소득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성장률을 물가 대비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 침체가 당분간 1년, 2년 동안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경제 향후 2년간의 골드락스 진입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뭐 저축률과 임금 상승률의 폭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다 지금 또 우려감이 더해진 쪽,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주말 사이 헝다그룹의 뭐 파산 보호 신청 뉴스까지 들려온 가운데 중국발 금융위기 리스크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자,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약간의 일본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요? 네, 과거에 잃어버린 20년 뭐 이런 얘기까지 하죠. 그만큼 어떤 급격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급격하게 어떤 붕괴 현상 이렇게 나오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 지표를 보시면은 투명성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청년 실업률이 20% 돌파했는데 앞으로 그걸 발표를 안 하겠답니다. 뭐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또 건설 기업의 부도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 중국 정부 부채 비율이 77%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정부는 이 부채 비율을 높여가면서 부양 정책을 쓸 겁니다. 또한 가계 부채 비율이 지금 61.3%이고요. 저축률이 자그마치 47%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가계가 여전히 어느 정도 펀디멘탈을 뒷받침해준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예대율도 8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발 위기가 터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장기적인 그림으로서는 계속 좀 투명성이 낮아지니까 매력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매력도가 있는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통화와 재정을 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좀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은 글로벌 경기의 위기로 다가올 것이냐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여전히 미국 증시가 증시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걱정은 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대외적인 리스크로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 경기 우려에 대한 문제도 한번 짚어봤고요. 그럼 시장의 변곡점이 사실 있어줘야 되잖아요. 당장 그렇죠. 이번 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잭슨홀 미팅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상승의 변곡점이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나타나길 바라죠. 근데 정확하게 답은 없습니다. 과거의 변동성이 시작되면 보통 10월까지도 변동성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부터 다시 재상승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해서 변곡점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9월 20일 날 FOMC 미팅에 금리 동결 얘기가 나오면 그게 또 변곡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을 잡기는 어렵죠.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꾸준히 이렇게 조정이 있을 때 투자를 늘리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대표적인 성장주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저희가 오히려 반도체에 대한 비중을 더 늘렸습니다. 바이오보다는 반도체다, 뭐 AI다, IT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 비중을 줄이고 반도체를 늘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지금 대표적인 빵을 보시면은 이렇게 고점에서 떨어져서 21선까지 내려와서 이게 이제 더블탑을 만들고 하락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지만 저희는 여기에 21선을 터치하고 나서 다시 반등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속스 대표적인 반도체 ETF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21선을 터치를 하고 다시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리드를 하는 그 선행 지표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이 반도체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형 기술주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도를 보시면은 여전히 엔비디아, AMD, 테슬라, 인텔, 메타 플랫폼, 애플, 또 그 이외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세일즈포스 대형 10개 기업들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지금 64.5%로서 S&P 500이나 나스닥 100보다도 더 높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대형 기술주의 매력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그럴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한국에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반도체 AI 중에서 지금 아도비라든지 엔비디아, 브로드캄, AMD의 매력도가 높은데 최근에 HBM 같은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매력도도 상당히 높게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투자도 이런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쪽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대표 성장주 포트 구성의 전략이 변경이 됐습니다. 여러분, 반도체 IT 쪽에 35% 비중으로 높아졌고요.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는 또 이제 0%로 좀 비중을 많이 축소하신 모습인데 과연 반도체 업황과 업종의 훈풍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 이번 주 현지 시간 23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지켜보시면서 한번 대응 전략 다시 한번 꼼꼼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전략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